사막에 구슬을 떨어뜨렸다며 소녀는 울었다. 소녀는 100년에 걸쳐 사막을 찾았다. 그럼 이제 소녀가 아닌데? 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나? 사막이 아닌 바다일지도 모른다고 소녀는 울었다. 소녀는 100년에 걸쳐 해저를 찾았다. 아, 할머니, 아, 잠깐만, 못 읽었어. 잠깐만! 벌써부터 걸려! 소녀가 어떻게 200살이야! 오프라인 대기화면입니다. 아, 오프라인 대기화면 만들어주신 거예요? 야, 퀄리티 미쳤다. 이렇게 대단한 거를 올려놔도 될까? 와, 이런 표현 정말 고급지다. 오프라인 중. 제가 치킨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이제 내일부터 달아놔야겠다. 감격인데요? 지금 당장 적용하고 방종하죠. 아, 저 정도면은 방종이 더 즐거울 수도? 그럼 여러분들 큰 화면으로 저거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방송 안 할 때 더 인기가 많아지겠는데, 내 방송은? 방송 키면, 야, 선바 방송 꺼라! 얼굴 치워라! 작품 봐야 돼! 방송 빨리 꺼! 이번 주 토요일에 저 친구 아마 결혼한다고 청첩장 주는 모임 나가야 돼가지고 해가지고. 코딱지 부르는 거 어때요? 축가로. 아, 이해념 싸. 코딱지를 축가로 부르라고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와, 그거 진짜 너무했다. 아무리 나라지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리가? 그건 진짜 그래도 결혼식인데 어떻게 코딱지를 부르고 앉아있어? 하마 혼자 하는 것만 또 몰라. 하마만의 뭔가 혼자서 근데 결혼식을 할 수가 있나? 아무튼 그러면 모르는데 그 전혀 일면식 없는 잘 모르는 신부 쪽 사람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르냐고. 네, 결혼식장 벽에 코딱지 붙이신다고요? 그거는 근데 안 들키면 가능. 그렇게 하진 않을 건데 누군가는 한 행동이겠지? 안 들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가지고 나쁘지 않아. 똥구멍 아니었음? 아니, 노래 제목이 어떻게 똥구멍? 아, 왜 그럼? 왜 그래요? 노래 제목을 어떻게 똥구멍을 해? 죄송합니다. 님 노래 콧구멍인데 코딱지라고 보네요. 아, 그 얘기한 거였어? 아, 콧구멍을 코딱지라고 헷갈려가지고 코딱지 부르라고 한 말이었어요? 아, 나는 당연히 그 코딱지송 그 얘기하는 줄 알았지. 코딱지, 코딱지, 맛있는 코딱지. 이 노래 얘기하는 줄 알았지. 불러. 머리가 약간 그거 같지 않나요? 미연식 게임 주인공. 걔네 막 이런 머리 하고 있는데. 다크 아니키? 저 아니에요. 눈 찔려. 옛날 여자 일진 같다고? 옛날 여자 일진들이 이러고 코스형 기르고 다녔어요? 야, 수염도 안 난 게 눈 까라. 어? 옛날 여자 일진 머리가 뭔데? 아, 뭔지 알겠다. 아, 이거 초코송이 머리 이거? 따라. 이거? 이 머리? 와, 이거 대박인데? 어떻게 이렇게 키웠지? 와, 미쳤다. 까라. 항상 여기 이거 치통 포즈. 국룰이죠, 이거? 치통 포즈. 그리고 여기에 저걸로 막아야 돼. 반창고 스티커 같은 거 붙여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뭐 별 같은 거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여기 리본 단 거 봐. 아니, 리본 단 게 개웃긴데? 지금도 이러고 다니면 멋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이러잖아, 지금은. 오히려 유행하지 않는 스타일을 하는 게 멋있지. 이때 당시 이거보다 지금 이러고 다니는 게 더 멋있어요. 유행이란 것을 철저하게 온몸으로 반격하면서 철저하게 무시해주겠다는 그런 메시지. 그런 게 진짜 간지 아닐까요? 그게 힙합이지. 그죠? 럭키박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이거 2분의 1이네? 그럼 1번 아닐까요? 헛! 저 아니에요. 아, 이게! 이걸 틀린단 말이야! 아니, 2분의 1인데. 엄청난 심리전인데? 이걸 2에 넣다니. 천재 아니에요? 김선파, 개모태키키. 감사합니다. 개잘하네. 아, 배고프다. 3만원 럭키박스. 아, 이번에는 5개 주셨거든요? 5분의 1인데, 내 생각엔 3번. 정가운데 3. 그렇지.
나가시라고요? 따란. 김선파 개모테키키요. 아, 이거를 간파당하고 80% 확률을 빗나감 떴다고요? 이럴 수가 있구나. 아니, 나는 게임할 때 명중률 80%인데 안 맞으면은 이거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사기 아니네. 사람이 못 맞출 수도 있네. 어, 100%가 아닌 이상 틀리네. 구독, 좋아, 알림 설정. 안 돼. 아, 내가 너무 쉬웠나 보다. 저의 패턴을 다 학습해버리셨군요. 어, 와, 코코팜 135. 135에 있다는 걸까? 135에 없다는 걸까? 아, 으아, 10만원이야, 으아. 그래도 추석인데 있는 번호에 다 찍어주신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것을 틀리고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어. 순돌이 안 믿어? 믿어요. 믿으니까 135가 맞지 않을까? 근데 순돌이를 믿는 만큼 내가 틀렸을 때 좋아할 거라는 것도 믿어. 그래서 결국 2분의 1이야. 저는 성선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의를 믿어보겠습니다. 135 중에 3으로 가겠습니다. 어저께 3 눌렀다가 3 빼고 다 있는 그런 수모를 당했지만서도 그걸 이겨내고 한 번 더. 넌 최고의 시청자니까 3번! 오, 엄청나게 화려한 박수! 넌 최고의 시청자니까. 믿었는데 뭐야! 왜 이상하래? 김선파 개모태. 와, 진짜 다음엔 3번 절대 안 몰라. 진짜 그렇다. 레이나짱 다케노 히미츠노 카쿠레가? 으레시이와네. 손나 바쇼니 쓰레테키테 모라에르난테. 아, 여기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였는데 하필 이 여자에게 알렸지. 단지 뭔가 정신이 따로 떨어지는 듯한 어질어질한 감각이 나를 덮친다. 사도고야 사도시오 이지메르 오바가 そんなにも 우세의 야つなら 사도시になんか 못다이네. 고노 오레가 타다기 코로스였다. 케이치한테 막 연애 상담 같은 거 하면은 다음날 빠따 들고 패고 있을 것 같아. 니가 감히. 모노노 1500병대다. 아니 이거 뭐야 얘. 평소에도 이런 생각 하고 사는 거야? 소다 소다. 이것도 思いついたよ. 우치 1つには 크리티컬 히트에 타바스코를 맞춰 놓이테 아게요. 바늘이 아니라 타바스코야? 그냥 타바스코야 진짜? 그래. 그랬었어. 뭐야? 뭐야 이게? 어, 이게 뭐야? 은처럼 빛나고 구멍이 뚫려있음 바늘 아니야? 착각이야 그냥! 바늘로 착각한 거라고?